아니,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치아보험 가입하고 치과에 가셔야죠. 왜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말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휘르륵 뿅!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일단은 저 보험왕한테 지난 3, 4년 동안 정말 몇만 명이 될 거예요. 몇만 명 이상 분께서 일단 저 보험왕을 믿고 맡겨주셔서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치과에서 쓸 자금 모두 다 일단 그 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으셨어요. 자, 저 보험왕 요즘에도 치아보험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왜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에 대해서 불신이 있고 또한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말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모순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병원 관계자분들, 특히 병원 치과 의사나 아니면 원장님 아니면은 사무장들이 치아보험은 가입하지 말라고 아니면 치아보험에 대해서 비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몇 분들은 병원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치과 기록은 적지 않을 테니까 치아보험 가입하고 다시 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들은 치아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왜냐? 치아보험 보험금 받기 힘들고요. 지금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90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때 오시면 더 질병이 악화가 돼서 발치나 아니면 크라운, 임플란트 할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미리미리 치과 치료를 빨리 받으시라는 거죠.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치과는 어차피 보험사에서 계약자가 받아도 돈을 주나 아니면은 정말 계약자가 본인 돈으로 주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고객 호주머니에서 고객 주머니에서 일단 병원비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보험을 가입하든 가입 안 하든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질병 코드를 또 써줘야 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또 필요 서류들을 써줘야 되니까 혹여나 뭐 K03 치아경부마모증, K08 이런 잔존치근 이런 부분들은 보상이 안 되는데요. K0이나 K04, K05 이러한 코드를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K03이나 08 아니면 보상하지 않는 코드를 써줘야 되는데 우리 계약자분들이 또 병원 환자분들이 아 원장님 혹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코드를 써주세요. 애골 복골하면 써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보험사에서 또 조사가 나오고 되게 귀찮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일단은 치아보험 가입하신 환자분들을 엄청 싫어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병원 관계자의 말보다는 계약자 스스로가 본인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습득한 후에 치과에 가서 먼저 사전에 비교 견적이죠. 견적서를 받기 전에 일단은 저는 치아보험 가입을 했으니까 K0이나 04, 05 코드 이런 거 써줄 수 있는지 그러면 제가 치과에서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병원 관계자분에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코드를 받기 어렵다 못 써준다 그러면 다른 치과 가세요. 요즘에 치과들도 워낙 경쟁이 심하고 또 서로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본인들도 영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아 이러한 좀 질병 코드 써줄 수 있냐 물어보신 다음에 치과 치료를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뭐 보험 관계자나 아니면 FC분들도 치과에 대해서 솔직히 치아보험을 추천하고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코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험을 팔아 제끼는 데만 신경을 쓰지 보험금을 받을 때 어떻게 질병 코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는 사회사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일단은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고지 위반으로 해지 아니면 보험금 부지급 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치아보험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계약자, 피보험자 아니면 보험설계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치아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험금이 나가고 어떻게 보험금이 안 나간지 그리고 고지사항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하고 보험금 청구해서 고지 위반, 부지급 된 사례가 많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험왕이 일단 치아보험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사람들 싹 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저 보험왕 일단 몇천 명 가입해서 딱 한 분만 빼놓고는 다 보험금을 받아들었어요. 그 한 분은 저한테 고지 사항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서 나중에 조사가 나와서 고지 위반해서 보험금을 못 받은 사례인데요. 그분 빼놓고는 전부 다 몇천 명 정말 보험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제 숙지하신 다음에 가입을 꼭꼭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아 나는 1년이나 2년 이후에 크라우이드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겠다 그런 생각하에 미리 사전에 치아보험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가 냈던 보험료와 그리고 그 이상 병원에 쓸 그런 자금까지 그리고 아프니까 내 수술을 위해서 용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고 세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